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비밀 남북대화 1972년 3월 28일 중앙정보부 간부 정홍진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는 3박 4일간 머물면서 북한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를 만나 이우락 정보부장의 방북에 합의해보았다. 3월 31일 서울로 돌아온 정홍진은 이후락 부장과 함께 청와대로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나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수고했다면서 술잔을 많이 권했다. 정씨가 집에 돌아가니 아이들은 제주도 출장을 가셨다면서 귤도 안 사오시고 하면서 섭섭해했다. 1972년 4월 26일 박 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의 평양행에 앞서 이날 특수지역 출장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하달했다. 이 훈령은 북한 측에 대해 우리가 밝힐 기본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훈령 요지다. 조국 통일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회담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4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분야에서 상이한 제도화에 놓여있는 남북의 실정을 직시하고 통일 문제는 재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적십자 회담을 촉진시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보도록 할 것이며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정치적 문제로 이행하고 비현실적 일방적 통일 방안의 선전과 상호 비방 및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1972년 5월 2일 이날 오전 10시 이우락 부장은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사차 청와대로 왔다. 박 대통령은 이 부장과 만날 때 김종필 총리, 최규하 특별보좌관, 김정연 비서실장만 배석시켰다. 박 대통령은 미국 CIA 서울 책임자에게 잘 알려주었지. 잘 갔다 와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적지로 들어가는 이 부장 일행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북측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진행 과정을 미국 CIA에 알려주도록 했다. 남북한은 평양에서 서울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평양, 서울 간 임시 전화선을 개통시켰다. 이후락 부장은 옷저고리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미국 CIA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준비해 갑니다. 라고 했다. 북한에서 유사시에 자결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이후락은 5월 5일 오전 전화 연락에서 어젯밤에 김일성과 만났다고 알려왔다. 1972년 5월 31일 5월 29일 서울에 도착한 북한 측 대표단이 이날 청와대로 와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북한 측 인사는 박성철 제2부수상, 유장식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 김덕현 노동당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이었다. 우리 쪽에선 김종필 총리, 김정념 실장, 최규하 특보, 이후락 부장, 김치열 차장, 정홍진 국장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띄었으나 박 부수상 일행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김일성의 안부를 물었다. 이윽고 박성철은 자세를 고치더니 우돗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는 박 대통령 각하로부터 시작되는 김일성의 인사, 남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첩에 적힌 대로 읽어내려갔다. 그 이후 대화가 있었지만 박성철은 들으면서 메모만 할 뿐 반론도 동감도 없었다. 무슨 말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훈령을 받지 못한 탓이다. 메모만은 세 사람 전원이 한자도 빼놓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적어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타이르듯 말했다. 귀하들은 남북 간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자고 하는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해야 합니다. 박성철 부수상도 시험 쳐본 적 있죠. 시험을 볼 때도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도 같은 식으로 풀도록 합시다. 공식 면담이 끝나자 만찬 전에 쌍방만 참석한 칵테일 파티가 있었다. 박 대통령이 박성철에게 자 술 한잔 합시다라고 권해도 박은 저는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서 라면서 술잔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상은 했지만 북한 권부의 실력자라는 박성철까지 이렇게 경직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새삼 김일성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실감하는 바가 있었다. 1970년의 8.15선은 1971년 8월 12일에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 7.4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1년의 남북대화는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서 진행했다. 그는 8.15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이 선의의 체제 경쟁을 하자고 제의했다. 1967년부터 늘어난 대남 무장 침투,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사건, 이틀 뒤에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그해 가을에 삼척 울진 공비 침투 사건, 이듬해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으로 이어지는 남북한의 긴장은 남한을 제2의 베트남화하려는 김일성의 모험주의를 잘 보여주었다. 1960년대 말에 북한은 군사력 건설의 절정기에 달해 있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존슨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게릴라전이나 제한전쟁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괌 독트린을 선언했다. 미국은 또 키신저 외교를 통해서 중공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미중 접근, 남한의 국력 충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됐다. 그것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대화 채널의 개척과 방위산업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자주국방 정책으로 나타났다. 제2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유신 조치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 시기 박 대통령을 지배한 가장 중심적인 전략 목표는 남한의 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므로 이제는 전쟁만 막으면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장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대북 의지에 김일성이 호응한 것은 남북대화에 따른 평화무드를 이용하여 남한의 적화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은 월간조선 오효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신을 하기 위하여 남북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 1971년부터 남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신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내가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의견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쪽에선 말이 많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체제 갖고는 대화해봤자 우리가 손해입니다. 대통령께서 영구집권은 안 하더라도 영구집권 할 수 있다는 기분으로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얼마 있다가 그만둔다는 체제 갖고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마당에 그렇게 안 하신다면 북한한테 밤낮 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장이 그런 건의를 하기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은 체제 변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부장의 건의는 그런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겠지만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신 쿠데타는 오로지 박정희 한 사람의 구상과 결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648기생들이 시작했던 5.16 혁명과는 다르다. 김종필 총리는 1972년에 7.4 공동성명 이전인 5월 말 토요일에 유신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박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기억한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12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예정 있나? 다른 예정은 없습니다. 운동이나 할까 하는데요. 나하고 가지. 이따 올라와. 뉴코리아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좀 획기적인 체제를 구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선거를 잘못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보기에 1970년대가 순탄치 않아. 없는 국력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정비되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도약이 어렵겠어. 이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해놓고 보면 1970년대를 잘 극복했다는 말을 들을 거야. 조금 더 있다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는 임자도 검토 멤버에 들어와야 해. 김종필은 6월 이후에는 유신 조치에 대한 윤곽을 알았다. 발표 날짜를 잡는 회의 때도 참여했다.